뭐 할 거야? 응? 오늘은 시작이 다른데? 쓸데없는 거 집착하지 마. 오늘 뭐야? 곧 여름이니까 비빔면? 비빔면이 또 나왔어. 여름이니까 비빔면 먹지 여름에. 아, 됐고 누가 노래 부르래? 뭐냐고? 팔도 불비빔면 극한 체험. 극한 체험? 그거 너 혼자 한 거 아니야? 에이 그건 틈새라면이고 이건 비빔면이니까 다르지. 어디서 샀어? 이마트. 얼마야? 4봉에 3,980원? 4봉? 얘도 근본 없네. 그러니까 비빔면은 한 번에 2개 먹어야 되니까 5개 넣어줘야 1개 남아서 또 팔고 좋은 건데. 아 됐고 그건 네가 돼지라서 그런 거고. 지는 돼지 아닌가? 난 아니야. 얼마나 매운 거야? 틈새라면 스코빌이 15,000원이고 이건 5,600원이야. 그럼 별로 안 맵겠네. 어떻게 먹어? 별거 있간디. 물 600ml 넣고 3분 끓이고 면 찬물에 헹궈갖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발도 비비고. 됐고 오늘 무슨 날이야? 도대체 왜 그래? 극한 체험하는 날. 먹어봐. 맛은 어때? 발도 비빔면인데 많이 매운맛. 고춧가루 향이 확 나네. 전에 팔던 괄돈네 냄띠나하고 비교하면 어때? 그것도 이 정도는 매웠던 것 같은데. 극한 체험하는 느낌이야? 나는 괜찮지. 새바닥 힘들지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게 뒤늦게 오네. 이렇게 매울 거면 송주물냉면을 먹지.